자, 시청자님들,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? 시간이 6시 다 돼가는데, 저도 이제 그,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그런지 몰라도, 5시만 조금 넘으면은, 자동적으로다가 이제 이 잠이 깨져요, 아주. 그러면은, 뭐 냉장고에 버릴 거가 있으면 버릴 것도 좀 저 이렇게 주섬주섬 챙겨 가지고 갖다가 나물밭에다 갖다 버리기도 하고, 예, 하여튼 잠이 이 점점 이제 뭐라 그래야 됩니까, 여러분, 줄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
자, 얼마 전에 그 태풍 카눈이 산나물밭을 이렇게 여기저기 저 좀 그 흔적을 남겼는데, 이런 데다가 연탄재 같은 거 이렇게 갖다가 깨가지고 많이 메웠어요 이제. 자, 금대봉 골짜기에 여명이 내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좀 정신을 좀 맑게 하려고 나름대로 3, 40년 전부터 해오던 저는 항상 이렇게 저 아침에 일어나면은 집 안팎을 이렇게 저 살피고 댕기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. 혹시 뭐 밤새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뭐 이런 식으로.
자, 시청자님들, 이 시골 살다 보면은 참 정말 도시 분들이 볼 때는 별 소소한 것도 여기 저 문 거는 어떤 걸쇠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거가 이렇게 덜렁덜렁 이래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걸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끼우는 자세 이렇게 자 시골 살면은요 별의별 진짜 꽤 다 필요해요 이렇게 Thank you.